사람은 음식을 먹지 않아도 3주 정도 생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은 어떨까요? 물은 단 3일만 마시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망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물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물을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물 마시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물을 건강하게 잘 마시는 방법, 그리고 물을 오히려 조심해서 마셔야 하는 경우까지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물은 우리 몸에서 모든 신진대사의 위를 위해서 꼭 필요한데요. 물을 잘 마시면 좋아지는 점부터 몇 가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물 건강하게 잘 마시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을 잘 마시면 좋은 점 첫 번째는요, 바로 면역력입니다. 특히 호흡기 감염 예방에 너무 중요한데요.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호흡기 점막이 촉촉해지고 섬모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세균이 또는 바이러스가 호흡기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데요. 물을 잘 마시는 것만으로도 감기나 여러 가지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요.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니까 특히 건조한 시기에 더 물 자주 드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뇌 기능인데요. 우리 뇌는 75%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이 조금만 부족해져도 뇌 기능이 저하될 수 있는데요. 미국 코네티켓 때 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물속 수분이 조금만 변화되어도 우리 기분이나 활력이 떨어지고 정신적 기능까지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상적인 체내 수분보다 불과 1.5% 정도 부족한 상태, 아주 경미한 수분 부족 상태에서도 두통이 잘 생기고요. 또 피로감이 더 잘 느껴집니다. 또 뇌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집중력과 기억력까지 저하된다는 것이죠. 이런 현상은 특히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잘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가 띵하거나 집중이 안 될 때, 또 몸이 피곤해질 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물을 꼭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어떻게 물을 먹는 것이 좋은지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물을 잘 마시면 좋은 점 세 번째는요, 바로 체중 조절인데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특히 물을 정말 잘 드셔야 합니다. 물을 제대로 먹지 않아서 탈수가 지속되면 우리 뇌에서 갈증을 느끼는 대신 배가 고픈 것으로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음식을 더 먹게 되고 결국 체중 조절에 실패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또 체중 감량을 할 때 초기에 지방은 빠지지 않고 주로 수분이 먼저 빠지기 쉬운데요. 이때 우리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체중이 감소되는 것이 지방이 빠진 줄 아는 것이죠. 하지만 초기에는 수분이 먼저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이때 수분을 충분히 다시 공급하지 못하면 음식물을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대사 과정이 잘 안 되게 되고요. 결국 에너지는 떨어지면서 혈액 내의 당분은 다시 지방으로 바뀌는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도 충분한 수분 섭취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물을 어떻게 얼마나 먹어야 할지 말씀드릴 건데요. 물의 양은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일단 건강한 성인의 경우 체중에 0.03을 곱해서 나온 값이 하루 적정 물 섭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60kg이면 1.8L가 되는 것이고요. 70kg이면 2.1L가 되네요. 자, 지금 모두 자신의 몸무게에 0.03을 곱해서 꼭 계산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하루 먹어야 될 물의 양이 나왔죠. 그럼 언제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물을 먹기 가장 좋은 시간은 식사하기 30분 전입니다. 이때 물을 마시면 소화기관이 소화를 시킬 준비를 할 수가 있고요. 또 반대로 과식을 하고 나서 식후에 바로 물을 마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소화기능이 약해지죠. 그래서 아침에 깨서 물 한 컵을 마시고 30분 뒤에 식사를 하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눈 뜨자마자 물 대신 커피를 드시는 분들도 참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정말 안 좋은 습관입니다. 커피는 오히려 탈수를 유발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꼭 아침에 일어나서는 물을 드시면 좋고요. 그 다음 물을 갑자기 많이 마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에 갑자기 많은 물을 마시면 세포에 부종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물은 천천히 씹듯이 마시는 것이 좋고요. 그러면 두뇌에도 수분 공급이 잘 돼서 긴장이 풀리고 신경도 안정된다고 하니까요. 꼭 천천히 자주 마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 다음 물을 많이 마시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선 병원에서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들었거나 만성 콩팥병으로 진단받으신 분들인데요. 신장기능 정도에 따라서 물을 많이 마셨을 때 심한 부종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물을 마셔야 하고요. 또 간경화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간 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는 물을 많이 마시면 복수가 차거나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물 잘 마시면 좋은 점과 그 방법 그리고 주의하는 경우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구독자님들 건강하게 물 잘 드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